내에서 손쉽게 시켜 먹을 수 있는 배달 전용 도시락 전문점이 개업했습니다. 셰프님이 직접 요리해 영양을 고려한 더 집밥의 도시락은 밥, 국, 메인 반찬 세 가지로 구성되며 보온 보냉이 가능한 식판이 실링 처리되어 반찬들이 섞이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게 차별화된 도시락입니다. 더 집밥 에나킴 사장님과 만나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도시락 배달을 시작하셨다고요? 네. 제가 도시락 전문 배달 서비스를 하게 된 계기는 한국은 이런 배달 서비스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여기서 오더를 해가지고 부모님이 편하게 드셨던 기억이 나서 아 그런 시스템이 미국에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메뉴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메뉴 구성은 주로 한식 위주로 돼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양식, 그러니까 미국 음식을 넣고 있어요. 배달 가능한 지역은 어디인가요? 배달 가능한 지역은 둘루스 한인 타운 근처나 소아니, 뭐 로렌스빌 이 근처에서는 배달이 다 가능합니다. 혹시 1인분도 배달이 가능한가요? 네. 저는 두 종류로 나눠졌어요. 집밥하고 그다음에 도시락 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도시락 같은 경우는 런치 타임에 오피스나 병원 같은데 은행 이런 직장인들을 위한 서비스로 도시락은 하고 있고 1인용은 집으로 배달되는 집밥 같은 경우는 가능하고요. 저희가 주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문은 저희 웹사이트 www.더집밥.com으로 들어가셔서 온라인으로 오더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말 그대로 집밥 스타일로 가정에서 편하게 받아서 드실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바쁜 직장인들이나 출장이 잦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밥을 해줄 수 없는 경우에도 집으로 배달을 가기 때문에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더 집밥 웹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월별 식단표와 주문 가능하신 횟수를 참고하실 수 있고 본인의 필요에 맞게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